먼저 취임 2년간의 주요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교육과정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으로 인천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꿈보다 만족의 인천교육 지표 달성을 전체 학생을 이제 지수에 넣었기 때문에 그 몇몇 학생들 지수에 넣으려고 지수사 그 권리별 예산을 지금 제시했지 정부가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.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예, 또 한 번 시도할 겁니다. 예, 여기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살펴보니까 학력의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 그 학교를 보니까 거기 다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예요. 그래서 이 기숙사가 생각해서 우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조금 늘어날 때 이제 저 정도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자들 위해서 더 열심히 보다 예, 지금 저희가 몇 년째 노력하고 있는 생각은 그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교육을 또 강화하고 그 이제 학교 만든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공식은 얻을 겁니다. 그러니까 기숙사를 좀 밀리는 것도 올려야 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시행령이 예, 알고 싶습니다. 예, 저희가